짜짜짜짜짜짜짜.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을철 환절기, 그러니까 지금 딱 지금철에 가지고 갈 만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워낙 간단하고 워낙 심플한 제품이라 가지고 뭐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조차 못 했어요. 근데 가을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요거 정도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는 캠퍼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요건데 이게 저는 미니 라디에이터, 소형 라디에이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게 보통 라디에이터라고 하면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외국 나가시면 창가 쪽에 설치되어 있거나 학교 다니실 때 창가 쪽에 이제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그 난방기구인데 그게 작게 나온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산 메이커는 니코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는 아니고요, 중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게 저는 국산인 줄 알았는데 국산은 아니네요.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캠핑장에서 전기를 많이 안 잡아먹어요. 보통 캠핑장에서는 대용량 전기기구 사용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요거는 600W짜리입니다 600W고요 엄청 따뜻한 열 효율을 자랑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전기 용량을 엄청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사용하시기는 약간 힘들고요. 캠핑장에서는 보통은 600W가 거의 리미트입니다. 그 이상 큰 전기용품을 쓰시는 거는 캠핑장에서 차단기가 내려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기를 많이 안 잡아먹는 대신 많이 따뜻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사용하기는 난방 용량이 매우 부족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캠핑 가려고 산 게 아니고 이거 예전부터 집에서 쓰던 거예요. 컴퓨터 할 때 발 밑에 놔두면 따뜻해가지고 양발 신고 발에 대어도 디일 정도로 막 많이 뜨거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캠핑 시작하고 나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텐트 안에 들고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난로처럼 막 탄소 연료를 태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대류를 통한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도 적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안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딱 데어도 많이 뜨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텐트 안에서 쌀쌀해지기 직전에는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이빠이 레버를 최대로 해놓고 하셔도 온도가 어느 정도 열을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전원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텐트 안에 넣어 놓으시면 훈훈한 기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날씨에 겨울에는 이게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있어도 코가 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머리맡에 두고 자면 딱 머리까지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단점은 많이 따뜻하진 않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고요. 부피가 많이 안 커요. 많이 안 크기 때문에 캠핑 가실 때 짐 옆에 그냥 끼워 넣기도 좋아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는 니코의 소형 라디에이터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애기들 있으면 텐트 안에 넣기가 그나마 나아요. 텐트 안에 넣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난방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구매했을 당시에는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5만원 안 넘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온도 제대로 했을 때는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한테 손이 안 닿도록 유인은 해주시되 그래도 다른 난로나 다른 난방기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잠깐 손 대는 거 정도로는 디지는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니까 애기들 있는 집에서는 딱 적당한 텐트 실내용 난방기구였습니다. 그럼 오늘 요거는 소개 다 시켜드렸고요. 따로 뭐 기능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것만 돌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불이 들어와요. 불이
불이 어딨노? 여기 불이 들어오고 과열되면 이게 불이 또 꺼져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날씨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난로 피기는 덥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 캠핑 용품 소개 영상에서 뵐게요. 요거는 캠핑 용품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캠핑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데 되도록이면 옷을 여러 겹 준비하셔가지고 밤에는 추위에 안 떨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안전한 캠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